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보이시죠? 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착하지 마. 커뮤니티 사이트. 여러분, 커뮤니티 사이트 정말 많죠? 커뮤니티 사이트.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 있죠? 예, 정확한 명칭은 표기하지 못하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할인 사이드. 센스 좋네요. 네. 맞네요, 이거. 많이 나오네. 여기까지만 더 언급할까? 아, 또 하나 있네. 또. X로 갈려놨지만, X로 갈려놨지만, 어딘지 다 아시죠? 네, 물류부 공원. 참 많다, 이게. 이거 지금 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하는 건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참고로, 여러분, 저는 커뮤니티 사이트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막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할 것 같은데, 안 봐요. 방 빼드림. 매운 갈비찜. 이게 뭐야? 맞네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와, 정말 많네. 언제부턴가 이 커뮤니티 사이트가 이 온라인 시장을 거의 뭐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커뮤니티 사이트가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뭐,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착하거나 중독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이 방구석 여포분들. 특히, 시간이 많이 남아두시는 분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아마 찔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신 분들 중에 찔리는 분들. 이거 내 얘기하네?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적당히 발만 담가라. 그냥 눈요기 정도만 하시는 걸로 난 끝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눈요기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딱 거기까지. 근데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적당히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아예 몸 전체를 다 담그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다 담근 분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왜냐? 시간이 남으니까. 레이스타터님 뭐 어세요? 시간이 남으니까, 바쁜 사람들은 발만 담그게 되죠. 바쁜 사람들. 직장 다니거나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안 나. 시간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말고 다 이렇게 많으니까, 뭐 잠깐 뭐 쉬는 시간 잠깐 짬내가지고 보는 거를 치우는데, 무질이 바꿔서 옆에 분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뭐 머리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못 나와요. 예,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자, 그리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착하지 말라고 하냐면, 일상생활을 파괴시킬 뿐더러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들 수도 있는데, 시간 낭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하게. 거기 하루 종일 활동한다고 해서 내한테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트에서 24시간, 24시간 죽치고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말 백수예요. 백수면 취업이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나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변화가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특히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사이트 같은데, 커뮤니티 사이트 중독된 사람들 중에 보면 장수생들 아니면 장기 취업 준비생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저런 사이트에 계속 하루 종일 있으면 과연 붙을 수 있겠습니까? 못 붙습니다. 못 붙는데 못 끊어요. 못 끊는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 이제 카페 같은 사이트, 뭐 경품사나 국품사, 뭐 경품 뭐 이런 데도 죽돌이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죽치고 앉아 있는 사람. 5년 뒤에도 죽치고 앉아 있고, 7년 뒤에도 죽치고 앉아 있어. 화석이에요, 화석. 예. 네.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인생에 아무런 발전도 없습니다. 하루 왼종일 붙어 있을 것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 왼종일 있지 말라는 거죠. 하루 왼종일. 하루 종일 있어봐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 현실 높이죠, 현실 높이. 보통 내가 현실이 만족스럽고, 사는 게 즐겁고, 열심히 산다. 적어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안 합니다. 근데 내가 직업을 못 가졌고, 뭔가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사는 게 힘들고, 누구한테 무시받고 자존감이 내려가 있다. 그러면 그 현실이 너무 싫고 그 현실을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정운철이 뭐 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병폐를 일으켜요. 병폐를. 어그로 끌고 병폐를 일으킵니다. 네, 페트 포켓기님 뭐 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거기서 내 존재감을 과시해도 내 존재감을 과시해도 알아주는 이 없을 뿐더러 아무런 인맥이 되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통 저렇게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있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글을 적거나 어디 파가지고 자꾸 자기가 거기서 이제 활동이가 순위 올라야 되잖아요. 랭킹에 집착을 하거든. 아까 이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든 글을 몇 개씩 올려가지고 자꾸 자기가 상위 랭킹에 자꾸 자기 글이 뜨게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네이트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글을 잘 뽑아서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랭킹에 딱 떠가지고 내 글이 맨그 메인 화면에 뜨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내 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길 바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특히 뭐 인마개 같은 사이트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뜯으려고 남는, 거기는 아군이 없어요, 여러분. 아군이 없습니다. 절대 아군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웃긴 게 뭐냐 하면 특히 이런 사이트에 중독된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 특징이 거기에서 랭킹 얻으려고 말도 안 되는, 대도 안한거 막, 대도 안한거 있죠? 안 좋은 거, 막, 남 까는 거, 막 그런 거 막 퍼옵니다. 막 퍼와요. 뭐, 저작권이든 뭐 이런 거, 법 같은 거 전혀 안 지키고, 어떻게든 랭킹만 올릴 수 있고, 관심만 많이 받을 수 있고, 댓글만 어떻게 많이 달리고, 추천서만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사람들한테 최대 관심사는 그거예요. 랭킹 1등 하는 거. 좋아요 많이 받아서 추천수 많이 받아가지고 메인에 뜨는 거. 예,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식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랭킹 뜬다고 해서 뭐, 내한테 그 확실한 이득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직업화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인정받는다 한들 내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특히 인마개 같은 데 보면 서로가 서로를 까는 분위기잖아, 맞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이라는 건 1도 없죠. 네, 존중이라고는. 얼마나 자신들이 대단하지 않으면 그 닉네임도 봐봐. 동그라미 두 개. 그 인마개를 상징하는 닉네임 있잖아요. 동그라미 두 개. 뭔지 아시죠? 얼마나 자기 현실 모습이 있는 무대를 모습이 부끄러우면 그 동그라미 두 개를 닉네임을 쓸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당당하면 그럼 뒷골목에서 반말 들어 맞죠? 서로가 서로를 까고 무시하고 그런 식의 내용만 되풀이 될까요? 과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그 보면 IP 주소가 다 뜨잖아요. IP 주소가 뜬다는 거는 돈만 쓰면 잡을 수 있다는 거, 돈만 쓰면. 그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보면 합의금 낼 돈도 없어, 합의금 낼 돈도. 뭐, 만약에 고소 같은 거 당하잖아요? 고소 같은 거 당하면 그 합의금 200낼 돈도 없을걸요, 아마? 막 무릎 꿇고 봐달라고 할거 막상 잡히면.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관심 받아봐야 뭐 대단하냐 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걸 꼭 아시길 바랄게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특히 이게 나열인 친구들이 무서워. 나열인 친구들이 왜 무섭냐 하면 지금 나열인 친구들은 커뮤니티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돼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 발품이나 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자꾸 이 인터넷 찌라시로 만든 글만 보고 글만 보고 그걸 가지고 세상이 전부이냐 뭐냐 그렇게 이제 호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래도 밖에서 일을 하고 현실에 부딪히면 저게 저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안 믿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안 보고 오히려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 내용이 헛개비인 게 많잖아요. 검증이 안된 것도 많고 자기들끼리 뇌피셜 어거지로 막 이래 엮여가지고 글 지어낸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면 재미로 읽는 정도? 읽으면서도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이거 너무 MSG를 팍팍 쳤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방구석 옆에 분들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실물 지식. 현실에서 내가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어떤 직종을 경험하면서 얻는 그 지식, 실제 지식과 이 뇌상의 그냥 나뒹구는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지어낸 이 내용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뇌상 있는 내용들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뇌상의 내용을 안 믿냐 하면 틀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10개가 있으면 8개는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 경험이 있다거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알아채거나 이걸 구분할 만한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경험칙이나 지식이 있는데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친구들은 지금 20대나 10대 중고딩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뇌상이 있는 것만 가지고 세상의 전부를 판단해 버려요. 그걸 딱알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공장, 택배, 생산직 이런 무시하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밖에서 나와서 일을 해보면 무시할 직군이 아니거든요. 무시할 직군이 아니야. 그거 하겠다는 사람도 많아, 맞죠? 근데 자기네들이 밖에 나가서 그걸 뭐 하겠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인터넷 가가지고 뭐 그런 일 한다고 막 무시하고 무시하고 막 비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들은 그일 하루도 못 하면서, 상하차 일 하루도 못 버티고, 아니면 해본 적도 없고, 막상 일하겠다고 가더라도 안 받아주기 뻔한데. 안 그렇습니까? 뭐 공장은 뭐, 다 똑같은 줄 압니까? 좋은 공장도 많잖아, 좋은 공장. 좋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들어가겠다고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공장도 많잖아요. 노조 있고 뭐, 떡값 많이 주고 시급 센데 이런 데는 뭐 들어가겠다고 막 하면 뽑으면 몇백 주유소 있고 그렇잖아. 요즘에 택배 기사도 서로 하겠다고 난린데. 택배 기사도 요즘엔 다 포화 상태 아닙니까? CJ뿐만 아니라 뭐 한진, 롯데 같은 데는 기사 하겠다고 지금 막 주유소 있어요. 자리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실제 이제 밖에서 이렇게 겪는 어떤 실제 이 현물. 이 오프라인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을 무시하고 자꾸 뇌상에서 이 짜깁기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노출이 너무 쉽게 돼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요즘, 이게 내가 꼰대 같이 들리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건안 하려고 하잖아. 힘든 거를. 힘든 거안 한다는 게나 이유가 있는데, 뇌상에는 글귀만 보고, 뭐, 인간 대접 못 받느니, 나쁜 직업이니, 이렇게 막, 그럴싸하게 지어내는 것들에 좀 자기가 세뇌당해가지고, 아, 저런 일은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백수가 될지언정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 아니, 백수가 되면 해야 될거 아니야. 백수가 되면. 내 먹고 사는 급해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말 위험한 게 아니면 한 번쯤은 경험해서 해본 짓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까먹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다수 보입니다. 바뀌고 싶다는데 이 기질이 보여요. 조심하셔야 돼. 사실 바뀌고 싶다는 님잘 오셨어요. 님 계실 때이 주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침 잘 들어왔어. 구분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틀린 게더 많습니다. 굉장히 틀린 게 많아요. 온라인에서 글귀 50개 보는 것보다 한번 내가 일해보고 경험해보고 내땀 흘려보고 그게 백배첨이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느낀 거를 이제 쓰는 거하고 그냥 인터넷에 이제 찌라시만 보고 그것만 판단해가지고 글을 쓰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구분짓고, 좀,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좀, 개개인의 어떤, 좀, 이 통찰력과,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스킬을 이제, 못 배우거나, 좀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가요, 뭐.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예 들어가지 마라. 하지도 마라. 접속하지도 마라. 그게 아니라, 보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본다거나, 내할 일을 마다하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다하고. 왜냐하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할 일을 안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것만 보다 보니까. 백수가 왜할 일이 없어요? 백수 할일 있죠. 뭐, 자격증 따거나, 뭐, 취업 준비하러 원서 내거나 있는데, 여기에 꽂혀 있어봐. 원서 내겠냐고. 자격증 준비 계절을 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게. 중독되면. 중독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중독이 왜 무섭냐 하면, 어느 딱, 한 분야에 딱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해야 될 거를 망각해 버립니다. 왜냐, 이 중독된 지분이 제내 생활, 삶의 전부에 침투해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식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그런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방구 속 여포가 아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괴물일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